안녕하세요.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우수시책 베스트 10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은 줄이고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 시책들이 높은 순위에 랭크됐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10위. 진주시가 대한민국 남중부 100만 생활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서부경남 KTX 정부 재정사업 확정. 2019년 서부경남 KTX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5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KTX가 완공되면 수도권과 남해안까지 2시간대. 부강한 진주 건설에 획기적인 축이 되겠죠? 9위는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이 차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첫째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역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답죠? 다음 8위는요, 노후화된 가로등 LED 교체 사업입니다. 가로등이 노후화되어 야간의 도심지가 다소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시는 도심지 간선도로와 주 도로변 가로등 8,500개를 LED로 교체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위는요, 평거 10호광장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10호광장은 사천, 내동, 평거, 산청을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시내에서 평거동 방향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산청과 지편에서 10호광장 방면 진입도로에 대하여 좌회전 차로를 연장하고 BYC 및 GS마트 매장 부근 기존 보도 폭을 줄여 한계 차로를 증설하고 유턴 차로를 설치하는 등 교통 처리량을 증대시켰죠.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한 평거 10호광장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시민들의 편익을 크게 높여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 6위는 유등테마공원 유등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말 망경동 소망진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유등전시관과 유등테마공원이 준공될 예정인데요.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축제기간에 볼 수 있었던 유등이 상시 전시된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강의 수변과 어우러진 유등테마공원과 유등전시관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주길 기대합니다. 5위는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이 차지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희망교에서 유수역,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진양교에서 김시민대교, 지편면 더고리 등 자전거 도로를 확충했는데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단절 구간들을 개통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남강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순환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무료 자전거 대여소에 안전교육장, 자전거 보험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명품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위는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진양호 공원이 43년 만에 변신을 앞두고 있죠.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 가족공원, 진양호반 둘레길. 이렇게 3개 사업으로 관광을 넘어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시작한 건데요. 공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매력적인 응대시설이 갖춰지면 진주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겠죠. 진주 지역의 거점공원으로 인지도 회복은 물론이고 지역의 대표적 상징시설로 거듭날 진양호 공원을 기대해주세요. 3위는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진주역은 1923년 개통된 삼랑진과 진주를 연결했던 철도였다가 2012년 가자동으로 이전한 후 낙후지역으로 전락했었는데요. 이 폐선부지에 대하여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복합문화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문화거리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원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구 진주역 철도부지 1환. 새로운 모습으로의 기대를 담아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2020년 진주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진주시가 바로 이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진주를 슬로건으로 5대 목표의 31개 사업을 추진 중인 진주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된 더 멋진 진주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우수시책 베스트 10!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진양교 차량 계량공사입니다. 진양교 계량공사는 진양교 주위의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정체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여기는 뒤별이 방향에서 진양교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구법원에서 칠암로 방면 직진 차량의 엇갈림으로 인한 정체와 사고가 잦은 곳이었죠. 이 구간의 교량을 확장하고 차로를 개선해서 사고 위험을 확 줄였습니다. 교통정체를 크게 해소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진양교 계량공사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뽑은 진주시정 베스트 10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뽑은 베스트 시책은 무엇인가요? 어떤 시책이 마음에 드셨는지 하무진주에게 알려주세요. 하무진주를 구독하시고 더보기란 링크에 접속해 좋은 시책을 뽑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